맥주를 준비해놨다. 맥주를. 이렇게 사니까. 술도 안 먹나? 근데 그분들도 엄마한테 살림남을 보고 엄청 났는데 욱해갖고 이게 큰손 아니냐고 막 그래. 근데 처음에 엄마가 너무 놀란 말이 있어. 아까 야, 니네 너 이거 이번에 살림남에 그 말에 아 터질 게 터지구나. 난 그랬다. 솔직히 말했어. 근데 이거 지금 너무 많지 않아요, 음식이? 밤새 먹을 거야. 아, 먹어. 네, 많이 먹어. 근데 사람들이 받아가서 맛있겠다. 공부도 풍미가 많지. 이번에 하은 씨는 엄마 밥 먹고 정말 제대로 몸보신하고 갈 것 같아. 입에서 찹쌀떡 같아. 나도 회 하나 먹어. 오늘 너무 주은이가 좋아하는 거야. 주은이도 아이들 입맛이 아니다? 잘 먹어. 맛있어. 입에서 찹쌀떡 같아. 이건 좀 쫀득하고 이건 바로 녹는 거. 맞아. 찹쌀떡. 그 차이를 딱 아네. 맞아. 굴 맛있어? 응. 완전. 굴 안 먹어. 굴 안 먹어. 제가 굴 잘 안 먹거든요. 먹어봐. 우리 강아지 맛있지? 진짜 어떻게 많이 먹어. 아, 엄마 오세요. 고기를. 같이 먹자, 같이. 뭐 하는 거? 아, 소금 뿌리는 거야? 응. 엄마, 아빠가 얼마 만에 집게를 잡는 거야? 저렇게 바베큐 하는 거는 연애 때 한 번 보고 처음 봐. 네? 연애 때 한 번 보고. 연애 때 펜션에 놀러 가서 딱 한 번 보고 처음 봐. 그러면 주은이 앞에서 한 번도 고기를 안 구워주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야, 뭐 그런 얘기를 해. 기분 좋은 날. 근데 이슬아 한 것 본 게 풀어다 풀어. 너무 잘한다. 대장 봐. 대장 봐. 오늘 많이 힘들었지? 네. 수고했어, 정말로. 아유, 세상에. 아이고, 주여. 이거 아직 안 익었나? 네, 좀만 더. 아이고, 주여. 아니, 엄마 회가 찹쌀떡 같아, 찹쌀떡. 신선했어. 뭐 어쩌네? 고기 꺼져, 계속 꺼지지 않아. 고기 잘 돼요, 엄마? 어? 여기야, 신경 쓰지 마. 오빠 굴리는 거 아니지? 이상 쓰지 마, 아빠. 이걸 어떻게 잡지? 아이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장님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빠 캠프파이어 아니야? 불멍해도 되겠지? 얼음 있어요,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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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박지가 탔어. 은박지가 탄다. 옆에 그 수로가 있어서 다행이지, 진짜. 저기. 주세요, 주세요. 야, 오늘 이제 그만하고 먹자. 야, 됐어. 내가 한 거다. 어떡해. 엄마, 앉으시죠. 여기 봐봐요. 엄마 사진이야. 아, 한마디씩 한단 말이야. 오빠 얼굴도 지금 진짜 별론데 껴준 거야. 그러니까, 오늘 사진이야, 이럴 때. 웃고 있어. 좋네, 두부. 미소 천수. 좋네. 잘 먹겠습니다. 주여, 어서 먹어. 주인님. 어, 먹어봐. 이거. 이거 고기 중간중간 은박지 있으니까 조심 먹어. 준아. 준아, 은박지 있으니까 조심 먹어. 아니, 은박지 없어, 없어. 고기 파시네요. 강아지 많이, 우리 딸 많이 먹어라. 야, 먹어. 내가 구운 거. 내가 구운 거? 내가 구운 거. 이거를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저렇게 먹는 거. 회는 또 저렇게. 맞아, 간장새우. 그런데 근데 이 회 진짜 맛있어. 찹쌀떡 같아. 외할머니네 오니까 야식구에 진짜 오고 싶었는데 이런 분위기 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아까 어떤 거를 이렇게 나와서 엄마도 행복해 보이고 그렇지. 아빠도 너무 열심히 일하고 할머니가 막 칭찬해주고 이게 좋거든요, 아이한테는. 어머님 좀 드세요. 얼른 먹어라. 드세요, 같이 드셔도 돼요. 얼른 먹어. 우리 강아지 잘 먹네. 아유, 어떡해. 지금 엄마 어떻게 이거 나오고 우리만 먹기 너무 아깝다. 너무 맛있다. 금식은 일하고 먹으면 맛있어. 진짜. 너 또 일은 내가 다 했잖아. 오늘 수고했다. 세상에 엄마가 저것을 하고 나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럼 또 병원 가. 그렇지. 오늘 비닐은 기적이야. 그래. 병원 갔다 와서 나아지면 또 해. 그 팬사인회 하실 거면 다음에 얘기 좀 미리 좀 해주십시오. 얘기해. 저도 좀 준비 좀 해야 돼.
그랬잖아. 연주 중에? 아니 난리 났었어. 아 진짜? 우리 술 마는 줄 알았어. 나는 모르시던 분인데 알겠죠. 너무 사니. 우리 사위가 왔어요. 우리 천수 사장님이신데. 여기 우리 사위 이천수. 제 사인 좀 드려드릴게요. 네, 사인할 때마다 문구가 세계를 품는 사랑하는 남편을 하는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자녀들의 꿈과 소망을 이루시기를. 우리 사장님의.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동네 속꼭지리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멋있다. 멋있어. 근데 그분들도 엄마한테 살림남을 보고 엄청 났는데 욱해갖고 이게 컨설하냐고 막 그래. 저희 집은 제가 문제죠? 잘해, 아들 잘해. 근데 엄마가 사실 할 말도 많이 있고 그래, 아들아. 근데 오늘 밥 먹어라, 밥 먹어. 밥 먹고 이야기하자. 장모님이 왠지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준아, 추우니까 들어가자. 좋지. 먹어, 괜찮아. 광어 맛있게. 숭어도. 오세요, 아들아. 맥주를 준비해놨다, 맥주를. 응? 맥주를 그냥 이렇게 사니까. 엄마 술도 안 먹으면서? 이렇게 사니까 아이들을 그래도 술 안 먹는다, 안 사놓으면 안 되니까. 자, 아저. 아, 여기야. 부모님 주셨으니까 먹어야지.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오래간만에 오는 우리 아들 같은 사이가 수고하고 애쓰니까 그냥 주고 싶었고 또 술 한 잔씩 하면서 내가 속에 있는 말을 좀 하고 싶었고 사실 백년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사이를 그러니까 장모님이 사이한테 뭔가 이야기라는 거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 자자 아저 어 여기야 부모님 주셨으니까 장모가 사놔서 맛있을 거다 엄마 아니 근데 오늘 어디서 자 우리? 여기서 자야지 자기는 준이랑 좀 방에 자, 나 거실에 잘 자. 응? 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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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빠 하도 따로따로 자다 보니까 같이 자면 불편한 거야, 이제. 부부가 절대로 각방은 안 된다. 맞죠. 괜찮았어. 그래도 그건 아니야. 절대 그건 아니야. 그러고 주일이 봐라, 태양을. 아빠라면 2층만 쳐다봐. 안 되는 거야. 아빠는 2층에 있다는 거야.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디서? 맞아요. 아이들도 그때 아빠 하면 2층 가르쳤잖아요. 맞아. 2층 주민이요. 2층 저거봐. 왜 따로 자? 아니 그 코군다고 뭐라고 하고요. 그리고 코골이가 그렇게 심하면 병원에 한번 가봐라. 병원에 한번 가봐. 홍성민 씨한테 연락해야겠는데. 안 된다. 또 나요? 주은이가. 아니. 주은이가 커가. 그냥 피곤하다고 하니까. 옆에가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세상이 얼마나 좋냐. 응? 그런데 왜 각방은 있을 수가 없어. 어디다가 각방 쓴다 말도 하지 마라. 노력할게요. 그래라 아들아. 우리 아들은 충분히 그렇게 믿는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야 돼. 가서 처음에 엄마가 너무 놀란 말이 있어. 아까 야 니네 너 맞아. 이거 하은이한테 야야 하는데 엄마가 너무 놀란 거야. 야 하은 하은이 야 준 너가 한 거 아니야? 니네가 저거를 잘못했으니까 내가 야 니가 먼저 가버리는 바람에 그 자리가 이상해져갖고 내가 애들 챙겨주고 온 거 아니야. 니가 예의 없게 가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야 상황. 약간 감정이 격해질 때 막 나오잖아. 이번에 살림남에 그 말에 아 터질 게 터지구나 딱 그랬다 솔직히 말했어. 그랬는데 그건 가족 안에서도 그건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귀한 아들이고 귀한 딸이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모니터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있어서 아니 아무리 모니터가 쓰러졌다고 말이 그게 그렇게 나오냐 그 순간 이게 그게 나와 있지 않아야 그게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엄마가 가서도 봤는데 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축구하면서 그 운동선수들하고 야 너 니네 이래갖고 이게 가정에서도 써진 것 같아 착한 아들이 그지? 예, 그런데 이것은 고쳐야 돼. 그렇지. 이건 절대 안 돼. 말했듯이 야 너 니네 이렇게 하나 예, 자기야 얼마나 사랑스럽냐 그지? 그러면 또 하은이도 자기야 오빠 예를 들어서 준 아빠 응? 난 항상 오빠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야 본인들이 얼굴에 정말로 엄마가 마음이 아파 그게 우리 주은이가 이 다음에 이제 커서
예를 들었어. 야, 너 니네 이래 봐봐. 그럼 너 어디서 그 주민이라고 해야니까 갑자기 확 오지. 그럼. 오빠 사이가 주민이 야, 야 이래 봐. 기계놀이죠. 가정 안에서도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딱 그 마음이 확 와닿았겠다. 현실감이 딱 왔겠다. 그러고 아들아, 엄마가 속인 말 하나, 또 하나가 있어. 이제 이것만 하면 되나? 하은이가 그래도 갑상선에 혹이 있다고. 지금 현재로는 아무래도 악성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이 노랬죠. 하늘이 노랬고 이제 아팠죠. 나도 모르게 캄캄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런 것이 생겼나. 엄마가 하은이 말을 듣고 너무 아파갖고 아파 마음이. 맞아. 하루하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엄마도 울었다니까. 아들한테로 엄청 서운함이 가더라고. 그 혹이 그렇게 크도록. 그러고 아내 아픈 것도 몰랐나 싶고 그랬는데 하은이가 말 안 했다고 촬영이고 오빠가 일찍 나가고 바빠서 그러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미리미리 살피고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 엄마가. 그리고 부모가 자식 건강하고 건강 이러면 다 이러거든. 건강 있어야 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어. 그래서 사위를 만나며 엄마가 이서방한테 좀 뭐라 하려고 그랬다. 내가 근데 이제 말을 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고 그러고. 마음이 안 좋죠. 그냥 저도 내 딸 주은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얼마나 귀한 금쪽 같은 내 새끼란 말도 있듯이 이 세상에 잠깐 이렇게 만나서 새끼 낳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나 혼자서.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팠어. 너무 아팠어.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게 하은이는 바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생각하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그게 나중에 더 걱정과 염려를 더 키워요. 그리고 얘기하지 않은 섭섭함 때문에 화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천수 씨는 정말 나쁜 남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머님, 그래서 저한테, 엄마가 뭘 알았어. 어머니 저한테 가은이도 나한테 얘기를 해. 알았어. 눈 좀 웃겠다. 무서워 죽겠다. 진짜 얘기를 하라니까. 알았어. 가장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